자,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얘가 워터펌프인데 앞에 저 펌프 부속 부분이 있고요. 요 뒤쪽에가 DC 모터거든요. 얘가 돌면서 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를 돌려가지고 흡입 내보내고 하는 게 가능한 그런 모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두이노는 5V에 아주 약한 전기만 쓰니까 당연히 모터 드라이버나 모스펫 릴레이 세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외부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샤오미 배터리를 외부 전원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두이노의 시그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모스펫으로 모터를 제어를 해서 물의 양을 조절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한자가 지금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저 들어오는 곳하고 나가는 곳이 딱 구분이 되거든요. 모터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만은 토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는 모터가 특정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모터 뒤쪽에 요 빨간색으로 뭔가 마킹이 딱 돼서 플러스대가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쪽에다가 플러스 전원을 주라 이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모스펫을 준비를 하고요. 저요 모스펫은 외부 전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요 모스펫의 출력 부분에다가 펌프를 연결을 할 건데 그러면 빨간 거를 플러스에 물리고 없는 거를 까만 거를 물리고 모스펫에 외부 전원을 주고 아두이노가 요 모스펫을 제어를 하면 되겠죠.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시그널은 디지털 2에 일단 꽂아놨게요. 그럼 지금 제요 회로상에는 외부 전원으로 샤오미 배터리 연결해놨고 디지털 2번 핀이 하이면 모터가 작동한다, 펌프가 작동한다, 일단 요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리얼 점 어베일러블 함 시리얼 점 파즈인트라고 하면 숫자를 하나 읽어드린다 이 말이죠. 펌프가 1이면 디지털 라이트 핀 모드 설정부터 해야 되네요. 핀 모드 2번을 아웃풋으로 해야 되겠죠. 얘가 모스펫이니까요. 그럼 이 2번 핀을 하이로 하겠다 하는 게 잠정적으로 얘가 작동을 뜻하는 거고. else if 펌프가 2라는 소리는 2번을 로우로 하겠다. 이게 멈춤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기본적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가자. 1. 들어가죠. 옮겨지네요. 펌프 나오죠.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펌핑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170샵 옮겨라. 자, 이렇게 시간으로 물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 나쁘지 않죠? 멈췄다. 딱 정량입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